1사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사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이병렬 선수. Dragon Phoenix Gaming Rogue. 이에 맞선 빨간색 박영호. Dragon Phoenix Gaming Dark. 자, 가다가 이 풍광 쪽에서 바로 부화장 올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올인 준비하나요? 이거 지금 100%다. 위로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다이쇼크를 똑같이 지어줘야 되는데 일단 두 채를 지은 이병렬이 숫자에서도 앞서고 네. 박영우가 지금 짓는 게 눈에 안 보여서 예상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이동하는 동안에 저온수가 당연히 덜 됐고 그래서 네. 투수 싸움에서 들려야죠. 여왕까지 나온 상황에서 초촉수 전면에 배치가 됩니다. 와, 완성되기 전에요. 이거는 사실상 풍광적 중앙 방영 선수가 포기해야 되는데 네. 앞서 언급된 대로 일벌리도 다 대동해서 풍광 최적화로 맞춰왔기 때문에 이미 너무 심하게 말렸습니다. 네. 또 위쪽에 맹독충 생산해서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서로 간의 양방향을 둔다고 하나 꼈어요. 이병렬 선수가 여기서 약간의 컷미스가 난다 한들 위쪽 풍광에 일벌리를 네. 붙여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교환 자체에 손해가 좀 있더라도 괜찮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일벌레 그래서 피해를 일단 줄만큼 줬는데 여기서 여기도 터지느냐? 어우! 서로 좀 주고받았습니다. 자, 온 상황에서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다가 박영우 선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 대군주는 근데 많이 끊어서 박영우 선수 입장에서 기회는 얻었네요. 이전에도 대군주가 이 근처에서 많이 잡혔었거든요. 신경제구성 되는 타이밍 아, 그것도 필요 없다. 네, 그냥 들어가죠. 그래도 신경제구가 받을 때 업그레이드 동수는 맞췄을 때 어떻게든 네. 그 담즙 변수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왕 시열도 있고 그렇죠. 추가 변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밀어붙이고 있고 담즙 동수는 오히려 방영과 앞서거든요. 네. 특히 우리 집이고요. 게다가 담즙을 피하는데 또 이동을 강제로 하다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맞을 때가 있다 보니까 박영수 네. 입장에서 수비 하나만큼은 해낼 수 있어.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 여기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이제 속업이 되고 네. 난 이후부터는 드디어 이제 박영우 선수도 공세를 취할 수 있고요. 주력 공업. 이병렬 지금 공이업 기다리고 있는데 공이업 타이밍이 박영우 선수보다 조금 더 빠르거든요. 한 10초, 12초 정도 빠를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네. 이러면서 저글링 난입할 저글링 안 마당해. 네, 지금 들어가요. 이렇게 양방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아직 공이업은 안 돼서 박영우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변수는 있어요. 12초나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병렬이 급했거든요. 네, 이거 들어갔다가요. 오히려 잡아먹혀요. 이건 이제 도망가는 거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딱 붙어준 건데 박영우 선수도 공집을 네. 맞게 되면서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맵 장악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발길을 걸렸어요. 유일한 변수 한번 만들려고 이거 기다렸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박영훈 입장에서 흔들 거면 더 흔들 수단이 생기거나 아니면 천천히라도 다시 저기 확보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다면 가나다라도 따라갈 만했는데 여기서 앞선 거두지 못하면 결국 또 코너에 몰리거든요. 계속 지금 밀어붙여도 여기서 담즙 뿌리면서 뒤로 빠져주고 추가 바퀴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도 박영우가 방금 한번 싸움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의 상황은 나왔어요. 이대로 나온 추가 바퀴 쭉 달려서 상대가 풍광 언덕 지역 오히려 똑같이 잡았어요. 근데 생산력이 너무 좋고 부화장이 많아서요. 네. 특히 상대 지역에 있는 그 풍광 지역에서 나오는 부화장 덕분에 네.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 나름 상대 병력을 포위하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만들어져 버려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병렬을 당황시키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다? 네. 나 초반에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면 나 안 끝나? 그렇죠. 그 집념, 집요함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병렬도 원래 체제 맞춰주는 거 정말 좋아하고 한 박자 더 앞서 나가는 선수인데 지금 뭔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죠? 물론 이제 뮤탈리스크를 다수 한 번에 찍어주게 되면서 가시지옥의 힘을 꽉 줬으니 뮤탈 뜨는 순간 이걸 잡을 수 있다. 가시지옥을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담즙을 다 맞아주는 거지. 이제 2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 보고요. 트리플 서로 트리플 맹독중 궁지 서로 올립니다. 업그레이드 걸리면 네. 방업 누르고 이건 발사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에요. 박영우 선수는요. 스타일링 보내면서요. 어지간히 일벌레를 안 누르고 뭐 동력만 모아주지 않는 이상 뚫기가 꽤 어렵긴 하죠. 네. 그래서 이 양방향이 안 통하면 박영우 좀 게임이 살짝 꼬이죠. 이병렬 네. 선수 병력 이끌고 그대로 올라갈 때 일벌레를 찍어도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추가로 바퀴를 찍는다라는 건 상대 이렇게 하면서 일벌레 찍을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반응.
아, 적기. 일벌레 20개 차면 진짜 막기 어렵거든요, 보통 전대적으로. 네, 위로쭉 올라갑니다. 추가 병력 생산이 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특히나 방업이라 상대 맹독충 한 방에 저글링 안 녹잖아요. 적수 한 7, 8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참 걸어요. 아래쪽에 오, 저글링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맹독충 다 소모하는 것도 방영을 짱선 부담감이거든요. 자, 여기 맹독충 지금 들어갑니다. 위쪽에 가시적수 완성될 때까지 어거지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다시 한번 버텨낼 수 있나요? 네, 힘들게 눌러놓은 일벌레 동원하긴 했는데 여기서 더 일벌레 정리되면 의미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가시적수 이동하다가 오히려 이병렬이 힘을 좀 세게 줄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으로 틀어서 앞마당 지역 장악해버리면 가시적수 또 옮겨야 돼요. 옮기다가 좀 하나 하나 더. 자, 터집니다. 터져요. 박민호 선수 입장에서 일단 막 보자인데 거의가 제법 된 거 덕분에 충원 병력이 늦게 도착한다는 점, 이거 하나가 이제 강력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비밀충이 많아서 이제 촉수는 큰 의미가 없죠. 네, 바로 패주고. 그래서 저글링 감산할 때 맹독충이라도 먼저 맹독충 얼마나 남았죠? 맹독충! 자, 여기서 하이님은 대박이 얼마나 남았냐? 맹독충 대박이 얼마나 남았냐? 맹독충. 그러니까 감싸기 전에 맹독충이 저글링을 녹이면 결국에 바퀴 숫자 경우 적지 않아요. 네, 뒤에서 공격의 업그레이드 혜택을 크게 보기 어렵죠. 네. 여기서 근데 저 맹독충 없을 때 자, 들어가세요. 뚫어내고 있어요. 아, 이거 박명우가 안 오겠지 싶어서 일벌레 8개 또 찍었거든요. 그렇지, 그 타이밍에 와, 너무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이병렬. 계속 왔습니다, 이병렬은요. 네, 게다가 괴멸충이 손으로 덧붙이고 지지. 3차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산란모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부화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명우 선수. 이병렬 선수는 박명우 선수의 올인을 일단 1차로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극단적인 12목 같은 걸 했을 때 막고 이기겠다가 되는 건데 만약 그게 아니고 무난하게 운영을 간다면 그랬을 때에 대한 경우도 이병렬 선수가 나름 올인 패턴으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대군주 올라가는 동선에 병력 동선이랑 마주치지 않게 이병렬이 돌렸거든요. 박명호 애벌레 관리했나요? 이제 독이 나오는 상황. 네. 저거 보면 이제 감은 오죠? 네. 문제는 그렇게 빨리 알아차린 건 아닙니다. 자, 먼저 들어와서 여기서 상대가 저글링 맹독충 올인이라는 점을 의식해봤을 땐 앞마당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거 일벌레 동원하면 지는 거고요. 순간 냉정의 판단은 된 것 같아요. 이거 본진에서 막아야 된다. 내려와요. 아, 이 약간의 어정쩡한 묻으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박명우 대군주가 이병렬 앞마당에 왔거든요. 그래도 가시속도 완성되지 않았나요? 본진 쪽에. 자, 들어가서 지금 여기 하나 완성됐네. 그렇죠. 지금 나오고 여왕 나왔고 맹독충 준비하면서요. 막아내기만 해도 상대보다 더 깔끔하게 막았죠. 유리하게 인구수에서도 2점 보이고 있거든요. 폭소까지 있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수비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이병렬 선수가 수비 준비해야 됩니다. 박명우 선수 입장에선 최적의 수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대 의도를 조금 더 일찍 눈치채면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산란모 타이밍인 것은 맞았지만 근데 최대한 이병렬 선수가 페이크를 걸려고 했었고 거기에 속을 뻔도 했지만 나름 이제 박명우 선수는 속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게 변수는 맹독충 초대박이. 이걸 돌리면 변수거든요. 이게 일벌레 다 잡으면 모를까? 이거 이쪽으로 돌려줘서 오히려 이병렬 집중할 수 있는 이거 근데 반응은 해야 돼요. 7대 네 번째 세트 해결에 시작하겠습니다. 박명호 입장에선 이렇게 빠른 한 번 더 대비 되는데요. 이건 빌드로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조건을 먼저 잡고 있는 쪽에 할 수 있는 판단인데 일반 적은 못해요. 이병렬 강영우 조금 더 여유 있는 살란못. 이거 아니에요. 뒤로 돌아가야 돼. 예, 살란못 먼저 돼. 올라갔단 말이야. 이거 가야 돼. 이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잘못된 게 지금까지 이 길이 이거 위쪽 가서도 팔려고 하는 건데 이거 아닌데. 이거까지 걸렸어요. 잘못된 요정. 네, 그래. 순간에. 그럴 줄 알았다. 임맵에서 저 올인이 가끔씩 나왔거든요. 네. 이거 그렇지요. 이러면 다 죽는다고. 이러면 다 죽어. 진짜 이러면 다 죽어. 너무 무서워. 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완벽한 준비. 자, 여기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 먼저 짓고 있습니다. 근데 강민호 선수 뒤가 없거든요. 애초에 이걸 하려고 했었으니까. 자, 하드 카운터가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에 저글링이 지금 나와서 지금 바로 맞대응해 주고 여기는 이병렬 선수의 본진입니다. 본진. 다 죽었습니다. 네. 자, 이러다가 지금 이거 코너에 몰리게 되는데요.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자, 여기서 가축스가 먼저 와서 앞에다가 이제 앞면에다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병렬 하드 카운터로 이번 경기 승리 따내면서 4강 진출.